저는 김상엽 선교사입니다. KCN 정기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통역하면서 우선은 마라타 미션이라는 성교단체의 대표로 있고 그래서 이 원고는요, 실은 제가 그 아테아라는 그 신학교 연맹에서 행정위를 또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성교사 훈련원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아 에이스라는 그 모임에서 지난 4월 2일 날 필리핀 이 지역 모임을 할 때 거기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메모한 그런 단계의 초안을 근거로 해서 제가 좀 보완을 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논리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좀 제가 봐도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결론을 분명하게 좀 도출을 못 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한번 이 아시안 선교가 대체 무언가 어떤 도전이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시안 선교사 훈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훈련 모델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그냥 고민해보는 좀 나눔의 시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같이 좀 보시면서요,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또 설명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혹시 또 궁금하신 것은 중간에 인터럽을 하셔가지고,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아시안 선교사 훈련에 대한 소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아시안 선교의 가치 정립, 또 도전과 방향, 또 선교사 훈련 모델 제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다룰 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단원으로 뒀는데, 첫 번째는 아시안 선교사 훈련이란 무엇인가, 아시아 선교의 상황과 아시안 선교사 훈련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 급변하는 글로벌 크리스천티 상황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글로벌 상황은 역사를 통해 끝없이 변화해왔으나 오늘날처럼 방향과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 파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으로 국경화 같은 물리적, 또 심리적인 경계들이 허물어지고 지구촌 각체의 변화가 동떨어진 다른 지역에까지 신속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의 상대적인 거리가 줄어들고 각 분야에서 실제적인 유익과 자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늘 하는 얘기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서 경제 수준의 격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나라가 첨단 과학기술의 수혜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지구촌 각체 정보가 실시간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제가 몇 해 전에 해마다 제가 방문하는 그 메소시라는 태국에 미얀마 태국 국경에 있는 메소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카렌 난민촌이 있습니다. 한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난민, 그 미얀마에서 넘어온 카렌 사람들이죠. 난민촌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라운 일이 한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난민촌에 제가 전화벨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동네인데 어느 때가 무심코 켜보니까 와이파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 산 나라, 못 산 나라 이런 뭐 경계를 넘어서서 첨단 기술 문명의 혜택을 동시에 보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번에 또 제가 인도차이나 또 한 바퀴 돌면서 또 깜짝 놀랐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지금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갈 때마다 완전히 뭐 모양이 달라요. 뭐 다낭이라든지 호치민, 푸놈펜은 제가 갈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길도 너무너무 좋아졌고 빌딩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참 재밌는 걸 봤는데 뭐냐 하면 평소에는 그 미터도 없는 택시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타고 다녔죠. 양원 같은 경우에는 미터도 안 끊잖아요. 그 흥정을 해가지고 막 다니고 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이제는 우버가 되는 겁니다. 그랩이 되고 그리고 하노이에 제가 이제 양원에서 하노이로 날아갔는데 하노이에서도 우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평소에 10불, 15불 막 흥정해서 다니던 거리를 딱 그 흥정할 필요도 없이 2불 내고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그 온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그 차량 공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벌써 아시아 곳곳에 상용된 것을 보고서 참 이 글로벌 상황이 급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접한 지역들이 권역을 이루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추세였는데요. 근데 글로벌 차원의 변화에는 그래서 지도상의 어떤 표현 가능한 흐름이 있었죠. 화살표를 긋는다든지, 색깔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이렇게 차트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무관하게 보이는 지역과도 실시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때보다 복잡한 그런 글로벌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큰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종교들이 확장과 축소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상황을 일반화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몇 가지 도표들을 보여드리면서 그 글로벌 상황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쉬웠어요. 베트남을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미얀마는 가보니까 이렇더라. 일반화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한 나라 안에서도 너무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작업이 어려워졌다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언제 한번 보니까 세계 종교의 그 전파 지도 영상 이런 걸 누가 만들어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세기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막 전파되어 온 지역들을 색깔로 막 이렇게 물결치듯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만든 참 인상적이었어요.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지금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 나라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나라에 전파가 되고 그래야 그 넘어 있는 나라에 전파되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퍼져갔는데 이제는 그런 하고 다른 이제 그런 어떤 실시간의 반대편에서도 영향을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기독교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급변하고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큰 흐름이라고 하면은 역사상 두 번째로 남반구, 이 글로벌 사우트에 기독교 세계의 주류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과 이에 따라서 선교 현장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남반구 교회의 역할과 기대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 번째죠. 아시아의 종교를 시작했다가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이 남반구, 아시아를 포함한 남반구에서 기독교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기독교 인구의 약 3분의 2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하는 남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지도를 벗겨놓지요. 남반구가 위로 올라가는 지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보면 약 30%만이 기독교가 주류가 아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도 약 3%만이 UPG라 그러죠. 미전도 종족을 포함해서 가장 도전이 크고 핍박지수가 높은 그런 지역들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실하게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가 안 가거나 못 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오자가 있네요. 그 이슬람권이나 힌두권, 불교권 등에서 여전히 효과적인 선교의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돌파가 일어나는 지역들도 또 분야도 있긴 합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우리가 대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이 선교란 무엇인가, 또 선교사란 누구인가, 또 선교사 훈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고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좀 숙고를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시안 선교사 훈련이란 무엇인가? 2번.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안 선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시안 선교사란 아시아, 특히 지금까지 선교를 받아온 선교 수혜 국가 출신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선교를 받아왔다는 것은 아직 선교를 할 만큼 해당 국가 교회가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여전히 외부 선교사들이 사역하는데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화율이 낮은 이 지역들에서는 많은 선교 자원을 동원해서 사역을 해도 열매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지역 출신의 선교사들을 훈련하자는 이슈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현지 분들을 선교사로 혹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지도자로 훈련을 해서 선교의 동력을 일으키자 하는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공론화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겠으나
필리핀과 같이 오랫동안 선교해온 지역에서 이미 개신교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서 더 이상 현지를 향하는 선교가 큰 명분을 갖지 못하거나 반대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돌파를 경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비롯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하나의 성 같은 교단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교회 건축, 선교사 훈련, 파송, 후원까지 뭐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하나님의 성에, 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이제 지회장인데, 우리 신임 선교사님들이 의욕 가지고 막 오셔가지고, 오는 첫날부터 교회 예배당 짓고, 이렇게 막 또 현지교회 하면서, 현지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이제 즐거운 비명이긴 한데, 물론 뭐 교단이나 지역에 따라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혹은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또 섬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아시아 국가만 해당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주로 선교를 받아온 국가 출신의 선교사들을 아시아 선교사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차세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일을 아시안 선교사 훈련이라고 칭하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 그러면 왜 아시안 선교사 훈련인가? 아시안 선교사 훈련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첫 번째 대답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Why not Asians? 그러니까 왜 아시안인가? 이렇게 물으면 그럼 왜 아시안이면 안 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근대 선교가 시작된 이후로 선교는 특별한 소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엄청난 선교 자원이 동원되어야 가능한 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북반구 교회, 그 중에서도 경제 수준이 높은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과 같은 후발주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온 것입니다. 비단 재정뿐만이 아니라 이상의 국가에서 앞서간다는 것이 꼭 뭐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앞서가는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동원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장한 교회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잠깐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과거에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를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크리센덤 멘탈리티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왜 흔히 우리 이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선교 동원하는 설교할 때에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근데 가든지 못 가겠거든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자는 좋은 이야기인데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선교의 어떤 의미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미 이제 각 처소에서 그게 어떤 종류의 일든지 간에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또 특별한 어떤 에이전시를 또 다른 지역에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선교에 대한 이해가 좀 왜곡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강조가 되면 결국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선교고 전도고 이것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일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크리센덤 멘탈리티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크리센덤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기독교의 영역, 기독교의 영향력, 뭐 교회의 나라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은 안전하고 거룩하고 교회 밖은 악하고 위험하니까 하여튼 특별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 데리고 들어오면 여기에 죄사함도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고 천당도 주어지고 축복도 주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처럼 포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는 거리가 남아있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교가 더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덜 영향력 있는 교회를 향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킹덤 멘탈리티, 여기서 말하는 킹덤은 킹덤 오브 갓은 아닙니다. 우리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킹덤 멘탈리티 또는 파워 도미네이티드 멘탈리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힘과 영향력이 있어야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선교가 기독교의 세계, 교회의 나라, 즉 크리센덤을 확장해 나가는 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이해하는 근본은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크로스웨이든 미션 퍼스펙티브든 보면은 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문화가 역사가 뭐라고 말하냐 좀 공부하지 않습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첫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직후로부터 계시하신 세계 선교의 소원을 우리가 보았고, 또 둘째로는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선교는 유구히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선교의 목적은 우리의 나라, 교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 오브 갓이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지난 1500년간 이 교회가 발전시켜온 선교라는 것은 기독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의 세계의 크리센덤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이 크리센덤이라는 것은 이름은 크라이스트 킹덤인데 이 크리센덤은 대부분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크리스천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세가 확장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또 기독교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이 다른 영향력들을 압도하는 데 초점을 두는 지극히 파워 도미넌트, 아니 힘의 논리로 하던 선교 노력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 자동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곳에서 못 사는 곳으로, 교육과 기술을 포함해서 문명 수준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마디로 힘 있는 곳에서 힘 없는 곳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참 얼마 전에 흥미로운 걸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설교를 하는 내용을 제가 골똘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때는 죄사함, 즉 구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 또 그러다가 천당하는 거를 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너무 무서우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 것처럼 또 들리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복을 받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잘 되는 복 받는 일이 결국 나에게 하나님 나라도 임하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세 가지 다가 조금 곤란해요. 하나님 나라로 정의하기에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도,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것도, 복 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 개인과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것하고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 첫째가 얼마 전에 저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아빠 나 천당 안 가고 싶을지도 몰라 그러는데 재훈이가 제가 이거 뭔 소리냐 하니까,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아빠 그게 아니라 천국 가겠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천국 가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다루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저기 예수님 모르고 죽어간 저 영혼들 우리가 불쌍하다는 얘기도 쓰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야 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여신도 막 내기도 하는데 저희 집에는 거꾸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 가는 것이 중요하고 나에게 뭐 아주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내가 처음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아마 천국은 가는 거겠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날 저 주일이라서 제 설교도 딴지를 거는 거예요. 얘가 그날 제가 복 받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종류의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지만 재영이가 하는 말이 아빠 설교에 내가 100% 동의는 못 하겠어. 왜냐하면 복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 받으려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한 번도 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를 믿고 네 하는 사역이 잘 돼가지고 인정받아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또 세게 박는 거예요. 아빠, 혹시 아프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고 아프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사업이 망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고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출세를 못하면 무슨 신앙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한테서 복을 덜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 이 교회에서도 또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서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숨겨놓고서 엉뚱한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이 생각되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크리스덤과 킹덤 가까이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갈등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면 그런데 파울 도멘탄이 크리스덤적인 선교 때문에 기독교가 더 유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교회의 대부분이 복음의 가치를 내서 전인격적인 해방을 경험하기보다 여전히 안전에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친율법주의적 종교에 머무는 그런 결과도 함께 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진실한 기독교인일 수 있냐? 일단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서 성숙하고 성화되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그런 가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사실 기독교는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때로는 결과가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 자본주의적인 실용주의 세계관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답습했던 힘의 논리로 하던 선교는 지금까지 잘 됐던 데서는 힘의 논리로 잘 됐어요. 그러나 아시아를 포함하는 가장 선교적 도전이 큰 지역들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선교가 어렵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용주의적인 이 오형 기독교가 충족시켜줄 수 없는 필요와 도전을 만날 때마다 우리 기독교는 무력한 종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할 얘기들이 있는데 다음 얘기들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시죠. 1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 정도 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그 뒤에 그 뭐 7페이지 이하는 훈련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현장의 근간 내용이라서 좀 내용을 한번 다뤄봐야 되나? 앞에 페이지를 한 10분 동안 제가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의 문화에 가깝고 상황화가 용이하고 또 도전 속에서도 자기 민족 또는 동질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선교 대상들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아시아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선교사의 정의가 대부분 타문화권에서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합니다. 그러나 선교 대상 국가 출신의 선교사들은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선교를 해본 경험이 희박한 자기 민족 교회에서 먼저 선교를 동원하는 중요한 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기독권 세계 선교사들과 달리 큰 재정을 동원하는 사역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면서 개인 전도 또 제자 훈련, 전문의 사역 등에서 더 건강한 선교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 선교사들이 비단 열악한 환경에 익숙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필리핀 분들은 뭐 문화 적응이 빠르다. 언어 습득 능력이 탁월하다. 또 적은 생활비와 사역비로 선교가 가능하다. 또 언어를 더 빨리 익히고 문화 적응이 있어서 더 유연하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두는 더 복음적인 선교에 탁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필리핀을 포함한 이 아시안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작은 2번.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아시안 선교사들이 더 탁월할 수 있는 선교 영역과 대상들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소원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선교사의 출신 배경을 그 선교사의 사역 잠재력이나 역량으로 바로 연결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 사람은 다 이래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신과 배경을 막론하고 개인의 은사와 전문 분야는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출신 국가와 문화 또 선교 대상 지역에 그것을 함께 고려하면 아시아 선교사들이 더 유리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지역, 종족 또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파키스탄에서 중국 사람들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호의적인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파키스탄에서 선교를 잘 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선교사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출신 국가가 이슬람권인 그런 선교사는 다른 아랍 지역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 아시안이지만 싱가포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분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요즘 아세안 국가 시대잖아요. 아세안 국가 간에는 비자가 면제되고 저가 항공사가 막 취향을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아세안 국가 간에 접근이 자유로운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미국 사람, 가나 사람들이 이제 아세안 국가에서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세계 그 패스포트 파월이 넘버원이 미국이죠. 미국인데 미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들어갈 때에 베트남 갈 때 엄청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베트남은 비자를 미리 얻지를 않으면 들어가서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20불씩 내고 들어가 지금 돈도 안 내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캄보디아 밖에 없어요. 미얀마도 이제 그 E비자를 해가지고 쉽게 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도 얼마 전에 입국 그 비라는 것이 있었는데 입국비도 없어졌어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더 쉽게 막 들어가요. 그래서 아산 국가 간에는 이렇게 접근이 자유로운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이유로 특정 국가 사람들이 다른 특정 국가에서 폐적되거나 무시를 당하는 그런 불이익도 있겠지요. 어쨌든지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중에 하나인 에어 아시아의 캐치프레이즈처럼 그 캐치프레이즈가 Now everyone can fly더라고요. 꼬리마다 이렇게 딱 달아놨던데 이제는 미션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장점이나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의 장점으로 인해서 아시아 선교사들이 더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야를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필리핀 분들이 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프놈펜에서 만난 조선족 출신 몽골리안인데 이 몽골 분이 러시아 구소련 그 독립국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중국에서 요즘 차별받고 있죠. 아테아의 임원분들도 앞전에 중국의 어떤 그 컨퍼런스에 스피커를 초대되어 갔는데 가서는 강의라도 오르지도 못한 일들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이라든지 그 까레스키, 러시아에 살고 계시는 그 조선족 출신 이런 분들이나 몽골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막 추방되어 나올 이때에도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화살표가 모든 곳을 날아가면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몇 분 더 있습니까? 네, 한 5분 정도. 5분? 네, 5분 안에 마무리 시간. 아직 5분 시간도 있어. 네, 5분 안에 제가 뭐 며칠 모아들어 마무리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생략하고요. 3번 내용은 뭐, 이 아시안 선교사님들이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한 분 한 분이 그냥 한 분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갈 때에 이분 뒤에 있는 교회와 교단과 가족들이 함께 이분과 함께 선교에 동원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시안 선교사를 훈련을 하고 이분을 파송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 선교를 받기만 했던 나라들이
성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번, 그 큰 단어 3번부터는 사실 실질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럼 다 좋다. 대체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그러면 아시안 선교사님들에게 훈련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이것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지난 이제 수년간 아시안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또 동원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또 여기 바울선교라든지 다른 자선 그룹들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의욕 있을 때에는 선교 전략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막 전술도 가르치고 뭐 가르치 되게 많았어요. 엄청 마치 그렇게 막 가르치면 한 사람이 선교사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보니까 앞에 제가 왜 자꾸 길게 그 설교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느냐 하면 이제 제가 안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면 제가 누군가를 만약에 훈련을 한다면 어떤 사람을 훈련하겠습니까? 저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배경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전통과 제 경험과 제가 뭐 잘 알든 모르든 제가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한 그 이해를 총동원해서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제 판박이를 찍어낼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너는 똑바로 선교사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제가 똑바로 선교사라야 저를 판박이처럼 찍어냈을 때 선교사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저는 제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실제로 살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 왕국, 내 왕국을 짓는 사람이냐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제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인가, 저는 사실 오순절주의적인, 제 영성은 오순절주의입니다. 순복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 신학을 자꾸 들다 보니까, 뭐 원래 제 신학 배경이 짬뽕이기도 합니다만은, 복음주의 개혁신학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내가 말하는, 선포한다고 말하는 이 복음을 사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훈련을 하는 그룹들도 없을까 막 찾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발견한 소수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 GEM이라든지 AM105라든지 이런 팀들을 만나게, 제가 이번에 분홍편에서도 AM105 팀을 만나서 지금 13주 훈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계좌도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훈련 커리큘럼 13주 동안에 반절 이상을, 나머지 반절은 이제 뭐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상당 부분 이상을 복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교회를 짓고 어디 가서 대단한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돌파가 아니라는 곳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둘 선교사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아니 아무 일도 못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을 담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치에 동의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해 보겠다고 덤벼들더라고요.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때에 사도 바울이나 필립 같은 능력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선교의 초석을 닦았다라면 실제로 코텐오픈 로마 시민들의 3분의 1 이상을 그 3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회심했던 진짜 주인공들은 누구냐 하면, 원튼 원치 않든 남의 나라에 팔려갔었던 유대인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사 도우미로, 또 노예로, 노점 상인으로, 그 속한 사회에서 무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외쳐댄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누가 믿고 따라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어떤 가치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복음이라면 나는 가난해도, 질병 속에 있어도, 무실당해도, 내가 무슨 큰일을 이루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는 이런 담력 있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았을 때,
이들이 상전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고 저는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막 외쳐왔었던 아시안 선교사, 현지인들을 훈련해서 너 선교 잘하는 사람을 만들자 얘기했을 때에 돈으로 해보니까 이제 돈으로 할 수 있는 데 다 해봤잖아요. 이제 다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돈으로도 안 되고 자본주의 실용주의, 자본주의적 실용주의, 그러니까 성과를 이루어서 하는 일로는 더 이상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아랍권, 그리고 이 힌두권, 불교권, 이 베트남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특히 그 버미시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난해도 돈으로 막 이렇게 그 사람들 마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줍지 않게 막 돈으로, 힘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서 교회 안으로 끄집고 들어오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안 선교사들을 훈련할 때에 이 복음의 핵심에 초점을 두고서 돈이 없어도 아니면 돈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모델들을 좀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선교사 훈련 뭐 동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들은 그런 일들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훈련했으면 좋겠다, 어떤 또 커리큘럼을 했으면 좋겠다, 또 뭐 이런 그리고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그냥 메모 차원에서 제가 기록한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이런 테이블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아시안 선교가 서양과 한국 교회에서 지금은 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다시 주워서 답습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되더라도 그런 길을 길거리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음을 살아내는 리더들을 훈련하는 그런 모양으로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 돼가지고.